부드럽게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자체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저 멀리 낚시하는 사람이 멀리 보이긴 해요. 야, 지금 추울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동차 타고 끼카스면 전혀 못 보죠. 자전거 또한 그것이 어디든 항상 여행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길 떠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두 바퀴를 굴려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도 첩첩, 산도 첩첩하다는 지리산입니다. 물길 따라 달려오는 길입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지리산 골골에서 내려온 파계천 상류 제이암입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죠. 그 신라 때 그 고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귀를 씻고 신선이 됐다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귀를 씻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 살면서 본 모든 보고 듣고 뭐 느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신선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현상계에 대한 도를 깨우쳐서 신선, 절대 세계로 갔다라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라도 신선이 될 것만 같습니다. 푸른 계곡 넘어 지리산 골짜기로 향합니다. 해발 500m에 자리한 하늘 아래 첫 동네. 일주.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어디 왔어요? 비오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 있는 데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나 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신랑 오픈된 남자야. 아, 그래? 우리 사는 거 맨날 그랬지. 지리산 여행의 시작은 늘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저 길을 걷거나 해서 꼭 이 집에 이제 종착점처럼 들리는 집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집에 또 음식을 잘하고 특히 또 정성이 가득한 차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너무 가찬이십니다. 아유, 너무 뛰어놓으면 나 떨어져요.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산삼 같은데? 네, 그건 산삼. 네? 산삼. 오늘 뭐 산삼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처에 가볼 수 있어요? 이 비 오는데 뭘? 근데 저기 뭐야? 저번에 어제? 그저 비 멎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어느새 빗줄기 잦아들고 두 사내가 나란히 산행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서 저 밑에 계곡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쑥 내려가면 어떻게 나는? 산 좀 타보았지만 난감한 산길입니다. 저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짐승 다니는 길로 가네요. 뭔가 이런 그 뭐지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니면 산에 나는 것들을 채취하려면은 이런 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느닷없이 쫓아왔는데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산마을 생활 16년째라는 기수 씨. 이게 이제 운지버섯인데. 네. 이제 구름을 닮았다 해서 운지버섯이고.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이게 한 많이 달렸을 때니 뭐 하게 달리면 진짜 이쁘죠. 혼자였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테죠. 구름을 닮았다 해서 구름은 줄 알았어. 그러게요. 구름 하면은 그래도 귀여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복실복실한 그 느낌을. 근데 이 버섯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게 복실복실하고. 근데 이게 독성이 없는데 대신에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해요. 걸음은 더욱더 깊은 산중으로 이어집니다. 또다시 멈추어선 기수씨. 이 작은 생명 때문이라죠. 여기 많이 달리면 진짜 빼곡하게 진짜 신명 나죠.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아니 선생님 눈에만 쏙쏙 보이죠. 아직도 제가 산 달리면 멀었네요. 이거는 우리 털목이라 그래요. 아, 털, 겉에 솜털이 있는 거? 솜털이 있는 것처럼 일단해서. 예, 예. 이게 털목이 버섯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 짬뽕, 잡채, 탕수육. 아, 잡채, 맞아. 이런데 이게 많이. 예. 중화요리집에 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길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과
또 이렇게 산에 왔을 때 이 느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 속에 들어왔다라는 느낌, 그 느낌만으로도 지금 오늘 이 산행은 저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죠.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죠. 산은 깊고 물소리는 우렁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 때 뭔가 자기의 생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진짜 배낭 하나 메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매일 떠나죠. 아, 매일 어디로? 어느 때는 정말로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그냥 첩첩 산속도 바위 밑에서 잠자는 꿈도 꾸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나무 위에다가 조그만한 움막 하나 지어가지고 간들거리는 바람이 흔들리면서 잠자는 꿈도 꾸고 이제 그게 여행이죠. 매일이 꿈이고 또 여행이랍니다. 그렇게 꿈길 내어주는 지리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땄어요? 뭐 그냥 조금 내 주머니에서. 아이고 주머니가 정도. 그러니까 나 지금 저 뭐야 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예. 이거 라면은 넣어도 돼 이거? 예예 예. 이거 라면 넣어도 돼요. 쌤 아까 따온 목이버섯 내가 많이 담고 나의 사랑을 담고 자, 이 동네 사랑 넣잖아. 딸에다 국물 좀 넣자. 국물 드릴까요? 네. 자기도 사랑을 담아서 자 많이 드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절대적을 우리 신랑은 몸매가 날씬하잖아. 사랑을 내가 그럼 나는 내가 밝혀줄게. 라면 산기운 담아낸 라면 한 그릇에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 내친 김에 색소폰을 집어든 기수 씨. 그러고 보면 산마을에 살면서 새로이 알아가는 재미가 참 많습니다. 지리산은 산줄기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 7개의 시군을 품고 있다죠. 그중 또 하나의 산줄기를 뿌려놓은 함양으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여행자를 맞이하는 건 나직한 돌담입니다. 이 돌담이 살아있는 마을, 그게 지리산 마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돌담이 완전 좀 살아있고요. 이쪽은 돌담 없이 딱 그 시멘트 블록으로 쌓은 거고 그 다음에 딱 저거예요. 돌담을 다 헐진 않아요. 이게 바닥의 기초로는 저 돌담이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블록으로 담을 쌓는데 지리산 마을 시골 마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징으로 아 이게 시대적 변화가 있구나. 그래도 산마을에는 여전히 변치 않는 풍경이 남아있습니다. 세탁기로 편하게 하시지 왜 여기서요? 좋아서. 아, 뭐라고요? 좋아서. 여기 절정 경기 뭐 좋잖아요. 아,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 벌레도 쌓고, 뭐, 산새도 쌓고, 오늘. 날이 포개서 막 벌레도 삶아서 쌓은 게 얼마나 좋고. 그래서 막 택배 막 생겨. 시집 왔을 때부터 해오던 그대로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죠. 세탁기가 크잖아. 막 아들이 돌아가서 빨래 딴다고 총을 가지고. 아, 아들내면 뭐라 해요? 예, 뭐라 해도. 그러니까 힘드실까 그렇지. 뛰어와서 한 게 좋아서 내가. 그래서 이거 빨 것도 없는데. 이거 비 온다 하길래. 아, 아니 분위기 좋은데요? 산 물 흘러내리는 곳마다 어김없이 빨래 텁니다. 우리 집에 청금 쌓는 것도 찍어 갖고. 청금? 예. 어머니 아주 그냥 시식하신대요.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아, 청국장. 네. 씩씩한 아주머니 따라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석회도 삶고 있거든요. 아, 현재? 여겼는데. 그러게. 구수한 내음 풍기며 뭉근하게 네. 익어가는 중입니다. 보시네요. 아, 예. 예. 이거 농사 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예, 예, 예. 이걸로 할게요, 어머니. 예? 아, 예, 예.
맛있어요. 야,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 밥 쓰세요. 네? 밥 쓰세요. 그리고 잘 삶아질 것 같은데요? 예, 다 삶아졌어요. 네. 8시간 동안 삶아냈습니다. 지금 요즘은 전기장만 깔아놓고 많이 하거든요. 전기장판에 깔아놓고 하는 가마 이래 하는 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밑에다 이거 껍질이가 있어, 껍질이. 그렇죠. 예, 껍질을 밑에 쫙 깔아놓고 또 다시 또 거기다 천을 위에다 얹어놔갖고 그래 띠와. 아, 같이 사세요? 예, 천국인가 하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옛 방식 그대로랍니다. 어제 삶았다는 콩은 구운 불 넣은 안방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제 삶았거든요. 아, 요게 또 요게 재밌네. 이거 이 지폐. 이게 이제 지폐는 이제 그 뭐라 하죠? 균주. 예, 균자 하라고. 드문드문 박힌 지피 발효를 돕는다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리 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 일인 게 많이 나와야 이 천국이 더 잘 떠거든요. 찌야 되는데 이제 절부터 그거는 내 나중에 네. 불쑥 찾아와서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니 고맙습니다. 동네 구경 잘하세요. 청정한 바람과 큰 일교차 덕분에 함양은 예로부터 곶감이 유명했습니다. 여기 이제 깎은 지 좀 됐고요. 저쪽 거는 아직 이제 깎아놨네요. 저쪽에 좀 맑은 색 나는 거는. 그 추운 겨울에 여기가 얼어요. 이 엄지손가락이랑 요 손가락이 이렇게. 왜냐면 겉에만 그 마르고 안에 안 마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겉에하고 안에하고를 서로 이렇게 뭉개서 고루 말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여기가 애리죠. 아주 차가워가지고. 느릿느릿 시간의 맛이 들어갑니다. 옹기종기 4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휘 둘러보면 정다운 산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겨울채비 하시나 보네요. 네. 어휴, 이 장작 많이 해놓으셨네. 아, 이제 그렇죠. 나무 보일러 때는데. 아, 보일라. 뭐 축열식 보일러 뭐 이런 네. 거. 아, 예. 어떻게 아세요? 네? 나 물 때 그 많은 거는 축열식이에요. 친아버지 장작 펴는 데는 가지 말고 네. 의붓아버지 떡 매치는 데는 가도 된다고 한참 웃었는데 막 하다가 막 튀잖아요. 네. 그래서 친아버지도 필요 없다는 거지. 의붓아버지 떡 매치면 그것도 건져 먹기도 하고. 장작 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다 산마을에서 나고 자란 덕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한 20대까지는 있었죠. 21살, 22살 때까지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서울 생활 이제 시작을 했죠. 아, 서울로? 예. 푸른 꿈을 안고 서울로 가셨네요? 예, 푸르고 이제 푸른 꿈을 가지고 2만 원을 가지고 상경을 해갖고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좀 살다가 왔어요. 한 10년. 서울에서 제빵사로 10년을 일했지만 고향만 한 곳이 없었답니다. 뭐 저기 안 바쁘시면 차 한잔 하고. 예예예 차 한잔 예. 좋죠 저야. 예. 뭐 길들한 나그네는 차 준다면 뭐 마다 않고 들어갑니다. 아 저도 무슨 여행을 많이 다녀요. 아 그러세요? 밥 주고 물 주는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딸 늙은이 간다 같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식지. 어유유. 애들은 뭐 감 깎네. 아 꽃 감 깎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감치 꽃 감하는 중이야. 아. 야, 그림 좋습니다. 네? 난 좀 작네. 가족은 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애들이랑 겨울밤에 이거 하나씩 드시면은 영양 맛 좋겠는데요? 최고죠. 경북 울진이거든요, 저는. 아, 예. 그래갖고 곶감 거기는 곶감 바닷가라 곶감 안 그렇겠죠. 하거든요. 예. 네, 여기 이 감 참 맛있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색깔이 예뻐요. 한 그 45일에서 한 50일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게 그렇고 이건 한 그 35일에서 한 40일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다.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알이 작으니까. 예, 예. 이제는 부부가 된 바닷가 처녀와 산마을 총각의 감 농사는 올해도 빛깔 곱게 대풍입니다.
입방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예요. 잘 빵 먹어야 돼. 남편이 직접 구운 빵에 아내가 손수 만들었다는 잼까지 더해집니다. 혼자 있을 수 없네. 오, 잘하는데. 아시면 드리고. 제가 이거 저 뭐야. 잼 바른 동안 세 번 침이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오래 바르는지. 이 직접 만드신 거죠? 네. 한번 뭐 맛이 있으려면 먹어. 그래갖고 방치된 거라. 그래갖고 막 새까맣게. 저한테 빵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맛있다는 표정이 아닌데요? 찡그리고 있는 거. 햇빛 때문에요? 볕 좋은 산이 품고 살 길마저 내어주니 더 바랄 게 없죠. 그곳 지리산에 사는 맛이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이 남도 여행에서의 어쩌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뭐라고 저는 오늘 지금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여기는 더 강력하게 해남으로 왔었네요.